이 술자리가 다음날 어떤 후폭풍을 끌고 올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마냥 좋아서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했는데 다음날은요. 자, 영상 끝에 나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제 여사친 동생 니가 호치민에서 제 유튜브를 도와주러 놀러 왔습니다. 나이는 하이무이바 23살이고요. 자, 즐겁게 보내는 영상 함께 하시죠. 아, 비밀 비가 하루 종일 오냐. 호치민에서 이곳까지 거리는 64km. 버스로는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고요. 이 빗길에서 초행길인 꼬맹이가 오기엔 조금 자, 왔습니다. 안녕.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야, 너도 살쪘다. 지냈네. 쌤이 배 안 고파? 아, 배고파. 밥 먹을까? 바로? 자, 가. 올라가자. 가. 조심해. 너 살쪘어. It's a very big pet. 2 person is no reservation. It's outside. It's okay? 이곳은 가나우 레스토랑 2호점이고요. 이곳 붕따오에선 데이트 코스로는 아주 유명한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저녁 식사를 하기엔 아주 유명한 명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 지인들이 내려와서 이곳에서 식사하는 영상이 올라오더라도 너무 오해들 하지 마세요. 어, 여기 왔어요. 애기다 둘 다, 그치? 야야, 둘 다 애기라고? 걔랑 너랑 22살 차이다. 22살 아빠하고 딸이야. 자, 이곳에는 한국어로 준비된 메뉴판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원하시는 분들은 한국어로 된 메뉴판을 달라고 하시는데요. 묘하게 모든 해산물엔 네, 시트카라고 적혀 있어요. 베트남 메뉴판엔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이드라인이 적혀져 있는데 이곳엔 그냥 시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겠죠? 우리 소주 한잔 할까요? Have a soju? Soju? Just one? Soju one? Two? Soju one? Soju? Why not talking? 야, 야, 니 Why don't talking? 술 한잔 먹으니까 얼굴이 발그레 부끄러워하는 저 꼬맹이 모습이 상당히 귀엽네요. 그래, 너 살쪘어. 아주 많이. 오빠도 똑같아. Next month I will go to gym. Yeah. And then it's Corona factor. Old people have some money down. Old people have bad. Old people so sick. Yeah. Not only you and me. No. Old people hand is bad. How to stay home? You, yeah, you and me same. That was cool. And we want to go. And now we're friends. It's so cute, huh? I don't want kids. I don't want. I don't want friends. And then it's a try. It's okay. 아, 땡일구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돈은 없어지고 그리고 묘하게 많은 사람들이 집 밖을 못 나가서 살이 쪘다. 그런 뮤직 뮤직. 우리 꼬맹이 신났어. 가자. 내 동생 니는 아까 그 식당의 메뉴판을 보더니 기겁을 하곤 정말 시푸드를 단 한 개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이 소주 음료 부가세 포함 67만 도. 정말
싸는 3만 원이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린 지금 야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비싸서 못 먹었던 시푸드를 배불리 먹고 약간 모자란 소주를 한 잔 더 하려고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잔이 됐는지 두 잔이 됐는지 도대체 기억이 없어. 난 무슨 짓을 한 거지 도대체? 나 스트로베리 신도 좋아. 오빠 여자야, 걸. 오빠 걸. 나 남자. 너 남자. 남자 뭐 먹어? 나 맥주 먹어. 맥주 먹어? 소주 먹어. 소주 먹어? 오빠는 싫어. 오빠는 딸기 먹어. 스트로베리 먹어. 자, 어제 무슨 일 있었냐고요? 아, 있다 있다. 바로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시죠. 여러분들 친절. Are you ready? Ready.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 부탁. 부탁. 드립니다.